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NCT의 새롭고 핫한 소식을 전달드리는 NCT 뉴스의 앵커 마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런쥔입니다. 매달 찾아뵙는 NCT 뉴스. 저번 달 NCT 뉴스의 문태일, 이해찬 앵커에 이어 이번엔 저희가 앵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마크 앵커는 저번 NCT 쇼 2화를 보셨나요? 네, 아주 흥미진진하고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NCT 쇼도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NCT 뉴스도 저번과는 또 다르게 저희만의 매력으로 재미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NCT DREAM이 성황리의 정규 2집 Glitch Mode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음악방송 1위는 물론 더블 밀리언 셀러 등극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1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달성하여 자체 최단 기록을 세워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 활동에 이어 바로 리패키지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좋은 곡으로 금방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NCT DREAM의 리패키지 앨범 정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팬분들을 찾아뵐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멤버들의 스포 사진으로 인해 많은 기대를 모았던 NCT 드림 온라인 공연 드림 스테이지 글리치 모드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타이틀곡 버퍼링은 물론 북극성 등 NCT 드림의 정규 2집 수록곡 무대를 최초 공개했고 마지막 첫사랑 스페셜 무대도 선사하여 시즌이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았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런쥔 앵커도 드림 스테이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일단 촬영했던 그런 느낌과 그리고 뭐 중간 연결고리 등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소개해주세요. 다음 소식 전달드립니다. NCT127이 3년 만에 월드 투어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12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된 Neo City The Link Soul에 이어 일본에서 공연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5월 22일 판테린 돔 나고야를 시작으로 5월 28일에서 29일 도쿄돔, 6월 25일에서 26일 오사카 쿄세라돔까지 3개 도시에서 총 5번에 걸친 돔 투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월드 투어를 다시 하게 돼서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벅찹니다. 무대 위의 모습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보에 A하면 NCT 드림이 독일에 공연을 하러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NCT 드림이 5월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체방크 파크에서 열리는 K-POP FLEX에서 무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팬분들을 볼 생각에 벌써 설레일 것 같은데요. 런쥔 앵커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유럽에 계신 시즈니 분들을 볼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그렇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소식은 콜라보레이션 소식입니다. NCT 드림이 공룡 ABC에 이어 또 한 번 핑크폰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Yes. 마크 앵커, 저희가 살짝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마미 티티티티티렉스, 마미 티티티티티렉스. 아이. 네, 5월 5일 어린이날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웨이비 쿤이 NCT 랩을 작업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직접 디렉팅부터 많은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CT 랩을 통해 이번엔 어떤 곡을 들려줄지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멋진 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화보 소식이 있습니다. 유타 쇼타로가 맨즈 논노 6월호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맨즈 논노의 첫 등장인 쇼타로와 함께 둘의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시즈니 여러분들이 6월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4일 발매된 태용 원슈타인의 Love Theory 들어보셨나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재치있게 풀어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곡에 이어 챌린지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즈니 여러분도 함께 챌린지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NCT 다양한 모습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버퍼링으로 화려한 컴백을 했던 NCT 드림의 멤버 나재민 군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재민 군이 또 NCT 드림의 활동 TMI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볼까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라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런쥔 앵커님이고요. 또 NCT 뉴스의 앵커를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저희가 방송 중이어서 지금 언어를 조금 차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민님, NCT 드림의 재민님이시죠? 이 NCT 뉴스를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려주세요.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렇게 말투가 네. 180도로 아니, 달라지네요. 네. 네, 재민 군, 뭐, 버퍼링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활동 기간 동안 있었던 TMI를 한번 들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활동 기간 동안 있었던 TMI 너무 많죠. 일단 이마크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차에서 너무 많이 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볼 때마다 자고 있었어요. 거의 동면 수준으로 자고 있다는 그 정도면 소식이. 거의 겨울잠. 그니까요. 네. 그냥 그랬던 것 같고, 연준이는 너무 이제 아련했다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 이미지 맞나요? 약간 막, 네, 막 눈물 막 흘릴 것 같고, 막 뭐만 하면 막 웃고 막 그런 이미지가 정말 많았던 거에 기억이 나요. 벚꽃 같은 웃음을 또 선사했던 런쥔이었다는 네, 너무 얘기였죠? 아름다웠어요. 아, 뭐, 가시기 전에 또 기억에 남는,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요새 그 약간 버퍼링 그런 무대를 할때 오늘은 어떤 약간 제스처를 해야 되나. 또 이마크 씨가 또 맨날 저한테 강압을 하거든요. 아, 이마크 씨. 강압을. 네, 어쨌든 그래서 되게 많은 제스처를 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뭐 정말 유명한 거지만 뭐 촬영을 뭐 0.5배속으로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눈 가루가 녹말 가루였던 것도 너무 기억에 남고, 아, 굉장hetto.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마크 씨와 정말 많은 걸 먹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원진 씨는 욕심이 참 많아가지고 뭘 되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항상. 그죠. 저는 이제 또 멤버들이 많고 또 스텝 형 누나들이 많으니까 많이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쪽으로 하셨나 봐요. 또 약간 런쥔 씨가 혼자 드시려고 했던 것 그런 게 같은데. 아니어서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뭐한이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닥 흥미롭지 않는 TMI 감사드립니다. 네, 나재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NCT 뉴스. 이번에는 해외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NCT는 지금입니다. 쇼타로 특파원이 일본에서 따뜻한 봄 소식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쇼타로 특파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NCT 뉴스의 뚜빵 쇼타로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벚꽃과 예쁜 꽃들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셀카를 찍어봤는데 예쁘게 나왔죠? 네, 지금 벚꽃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쁜 벚꽃이 있는데요. 뒤에도 보시면 예쁜 버스와 예쁜 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로케이션으로 제가 지금 NCT 뉴스를 찍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뚜뻥 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쇼타로 특파원의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전문가를 모셔왔는데요. 이번 달 시티 정보통에서는 어떤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타일링 전문가 양양 스타일리스트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티 총포통 스타일리스트 양양입니다. 제가 페리스 거의 대학교 패션 거의 10년 배웠으니까
오늘 좀 시티즌이랑 웨즈니 위해서 좀 루크 몇 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면 좀 핑크색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핑크랑 어디요? 네. 네,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이거 바로 제 Spring Fashion Look Spring Summer 2025 Yeah, I don't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입으면 절대 스페셜 존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룩 갈게요. 아, 잠깐만요. 신발 이거였어요. 여러분, 신발 절대 신어야 돼요. 다음 그러면 네, 여러분 봤었죠? 이거 바로 커플 룩이에요. 저랑 커플 룩이에요. 이거는 되게 베이스볼 재킷잖아요. 근데 소재는 되게 부드러운 소재예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예뻐요. 가벼워 보여. 그리고 색깔도 되게 연한 색깔? 그래서 봄 때 이렇게 입으면 절대 짱이에요. 맞습니다. 아, 신발. 예스. 왜 자꾸 신발 까먹어요? 이거로 갈게요. 예스! 가방은 어려운데 이거로 갈게요. 여러분 이거 크로스 해야 돼요. 봤어요? 에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지막 룩이에요. Let's go. 파란 파란색. 네. 아이스크림. 네. 이거는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디자인 이름은 Blue Sky. 왜 그렇게 쉬운 이유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거 좀 연한 색깔이잖아요. 누가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오버사이즈 있는데 근데도 오버사이즈 하지 않아요. Like balance, you know what I mean?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신발은 그냥 간단하게 Yes, 이렇게 가고 가방은 이미 색깔 좀 모노톤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색깔 좀 티가 난 색깔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봐봐. Blue and yellow.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 뭔가? 네! 여러분, 봐셨죠? 이거 다 제가 준비한 룩이라서 여러분 잘 입고 제가 봤을 때 다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웨즈니랑 시즈니들도 예쁘게 입고 봄날들이 떠나보세요. 네, 이상은 그 Paris Institute Stylist 양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준 쇼타로 특파원과 양양 스타일리스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NCT의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N쇼와 NCT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이상 NCT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패키지 앨범 난 진짜 한국말로 적힌 영어가 제일 어려워. 망크 망크 아 이거 잘라서 나중에 내보면 진짜 재밌겠다. 아, 마크 전화 연결 연골? 연골 이번에는 해외 소식이 알아볼 괜찮아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NCT 뉴스 이번에는 새 괜찮아요. 네,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준 쇼타로와 특파원과 아 이거 이제 약간 할 수 눈이 할 수 있어. 와 앵커라는 직업은 진짜 대단하다. 갈게요.